남녀 대화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. 제가 낭독 한번 해볼게요. 인생이라는 긴 줄에 진주같이 반짝이는 하루도 끼우고 꽃처럼 예쁜 하루도 끼우고 토마토 같은 터질 듯한 싱그러움도 끼우고 함께하는 인생 식탁과 함께한 오늘은 따뜻한 햇살로 끼울 것 같아요. 좋은 날씨에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역시 인생은 함께해야 제맛이죠. 누구신가요? 많은 물건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요것만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뭔지 몰라요 저도. 그래서 요걸 드릴게요. 부담 없이. 어우, 역시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? 한탑춘의 공연으로 여러분들 함께 할 테니까요. 아는 곡이 나오신다면 따라 부르시면서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꿈꾸는 소녀야 별이라 그대들은 멀리 있지만 꿈꾸는 소녀야 별이라 언젠가는 같은 하늘에 뛸 거야 꿈꾸는 소녀야 초대받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동집 네. 그 원래 낯선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런 게 제 직업이기도 한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분들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또 색다른 세상을 본 것 같아서